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그 안정적인 어드레스의 느낌 하는 훈련 연습법과 하체 스웨이 방지, 체중 이동을 오버해버리면 이 스웨이가 하체 흔들리는 경향이 발생합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윙의 메커니즘은 항상 같습니다. 왼발 쭉 디디고 왼을 기밀고 팔 쭉, 왼발 쭉 디디고 팔 쭉. 자, 오늘은 어드레스 스윙, 좀 안정적인 어드레스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드레스 하면 프로들은 어드레스 상당히 보면 안정적입니다. 그 프로들의 그 모양을 자꾸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발축을 뒤져놓고 오른쪽 어깨는 좀 떨어뜨려놔요. 힘이 빠져있어야 돼요. 힘을 주고 있으면 자, 어드레스 왼발 디디고 오른쪽 어깨 그립이 우리가 잡을 때 오른손 밑에 있습니다. 오른손 밑에 있는데 이렇게 서시는 분이 많습니다. 밸런스가 이미 깨져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손이 밑에 있으면 오른쪽 어깨도 떨어져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밸런스가 맞습니다. 자,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발 축을 디디고 오른쪽에 좀 떨어져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약간 대각선 느낌을 받겠죠. 디디고 떨어지는 이 모습이 아니고 대각선 느낌. 안쪽 축에서 오른쪽 길 올라오는 대각선 느낌. 항상 대각선 느낌으로 서시작합니다.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발 축 디디고 약간 대각선 느낌으로 서서 이렇게 치셔야만 안정적인 어드레스, 좀 공격적인 어드레스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는 체중이동 시 스윙 방지인데 우리가 체중이동 하려고 하면 백스윙 할 때 이렇게 와서 막 들리고 열리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안 됩니다. 자, 백스윙 탑에서 올렸을 때 이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버티고 있어요. 이게 열리면 안 됩니다. 딱 잡고 옆으로 체중 이동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 자빠지고 엎어지고 이런 게 없습니다. 백탑에서 연습하실 때 이렇게 밀고 백탑에서 이 그립으로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시는 근육을 자극을 시키는 거죠. 아, 잡아놔야 되겠구나. 열리면 안 되는구나. 잡아놔야 되겠구나. 백탑에서 자, 백에서 그립으로 눌러주시면 아, 그러면 아, 우리 근육에서 기억을 합니다. 아, 잡아놔야 되겠구나. 오케이. 그러면 백에서 그대로 잡고 그대로 엄지발가락을 누르고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정확하고 안정적인 하체 모양을 만드시고 어드레스 모양도 약간 대각선 모양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시고 어드레스 시의 모양과 백탑에서의 엄지발가락 잡고 버텨서 옆으로 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다이나믹하고 예쁘고 좋은 스윙을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